같은 거 만들거든요. 그런 그 뭐지? 그래핀이라고 들어보셨는데 그래핀이라는 뭐 거기서 막 전기를 전압 측정하고 그러는데 그 측정하는 데가 없냐면 조회사님도 아시는 분이신지 알았어요. 어떻게 이 행복의 정복을 이미 다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 책 읽은 사람을 부회사님하고 제가 아는 이제 교수님이 또 있거든요. 네. 황농무 교수.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부를 물리학과를 나오고 대학원을 물리학과를 가고 그다음에 박사를 물리학을 하고 지금 물리학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양하게 파시잖아요. 파는 거를. 네. 예. 그래서 궁극적인 그 목표가 어떤 것인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궁금함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트랙이 딱 있어가지고 그 네. 트랙을 따라서 가서 결국 연구원이나 뭐 교수가 되거나 길이 이렇게 뭔가 목표를가 딱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지금 영상학과를 공부하시고 그 전에는 배우셨고 작가도 하셨고 뭐 영화 감독도 하시고 그다음에 영상학과 공부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다음에 카이스트 과학 저널리즘 공부하시고 그 다음 목표가 뭐일지 약간 이런 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일단은 원래 프로젝트 석사를 생각했다가 논문으로 바꿨어요. 아 논문도? 네네. 연구도 하셔야 되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름부터 대전에 와서 살 생각인데. 아 네네네. 그게 이제 저의 그 잡다한 생각을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 논문이라는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뭐에 꽂혀 있었던지 그 정체를 막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다양하게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한데 모여지는 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목표는 이루었어요. 목표. 아 이미. 네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냥 아 주인공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이뤘고 아 작품이 하나 정도는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네. 작품이 잘 됐고. 네. 나도 전시회 하고 싶어. 난 예전부터 그림을 그렸으니까 화가로 데뷔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잃었고 뭐 나 음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음악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종합예술인 하는 감독을 하고 싶다는 것도 이제 사실 되게 오래 감독을 했으니까 그게 다 목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 다들 꿈이 뭐냐고 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냐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니까 하죠 그랬거든요. 그걸 알면 그냥 하고 싶으신 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계속 했고 그리고 나름의 계획은 있었는데 계획대로 나름 됐어요. 그러니까 제이시니까. 네네. 네. 그 계획대로 했고 그 계획의 목표는 다 이루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너의 꿈 꿈이 뭐야 했더니 나의 꿈은 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나의 꿈은 편안하게 사는 건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꿈은 생각보다 형용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편안하게예요? 네, 편안하게. 행복하게가 아니라? 네. 혹시 제가 90세까지 산다면 네. 내 계획을 해놓은 거죠. 제이라서. 네. 20대 때는 배우 일이 가장 나에게 적합했어 네, 라고 생각하고 네. 30대에는 감독 일을 좀 하는 거죠. 3, 40대에는 네. 체력 있고 네. 어느 정도 지도력과 그 감각이랑 경험이 있으니까 네. 50대 때는 50대는 뭐라 하지? 내가 이거 배운 것들을 교수 가르치거나 교수 네,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음악이나 뭐든 내가 해온 스토리들을 들려줄 수 있는 일을 하고 60대 때는 혼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노년이 들어갔을 때 이제 왜 혼자가 돼?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네네. 이게 그러니까는 뭔가 혼자가 되어지는 시점이 올 때가 있잖아요. 직장 동료나 또는 다 떠나가고 떠나가거나 아니면 다 늙거나 은퇴하거나 그러니까 세대가 교체가 돼서 내가 설 자리가 없을 어떤 순간에
그때도 계속 뭔가를 그때는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그때는 그림을 더 그릴 수 있게 돼서 제 생각에는 그 계획이 있어요. 그 내가 계획을 그렇게 네, 그래서 배우 전 인생의 계획을 네, 네, 그래서 와. 60대부터는 근데 그 60대의 그림 60, 70대 원래 화가분들이 좀 노년에 되게 좋으세요. 아, 예. 그림을 하시잖아요. 깊이 있게 네. 되니까 뭔가 경험도 많고 더 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빼세요. 아, 아 저만한 찍으시는 그 느낌이에요. 근데 그 점이 그 사람만의 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철학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에 가까운 거죠. 내가 오늘 그린 점은 어제 그린 점이 아니라는 그 점을 오늘 찍는 그런 예술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만약에 내가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외로울 수도 있고 부모님도 떠나갈 수 있고 뭐 친구들 다 은퇴하고 그 단풍 구경 다니면서 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편안한 인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 편안한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이 편안한 네. 것 혼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네. 그게 편안한 건가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네. 몰입하고 몰입? 네 혹시 황동문 교수님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모르세요? 네 몰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아 몰입 네. 몰입이 인생에 있어야만 네. 시간이 잘 가요 네 그래서 몰입은 진짜 사실 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에 몰입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게 학교에서 배운 학습 집중력하고 되게 다른 거거든요. 네, 네. 일단은 배가 고프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의 네. 본능을 초월하잖아요. 배, 네, 배고프지 않고 네. 졸리지도 않아요. 네,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나 그 되게 낭만 있겠다, 생각보다 즐겁겠다. 왜냐하면 불행이 뭔지 알기 때문에.